현재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I 다시 들으십시오. I 27번 문제입니다. 눌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눌렀어요. 28번 문제입니다. 편지를 보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보셨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이 더러워요. 그렇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2번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3번 아주 따뜻한 것 같습니다. 4번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35번부터 37번 그림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
무엇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 안전장갑을 안 꼈네요? 안전장갑을 안 끼면 손을 다칠 수 있어요. 37번 문제입니다.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번. 창고에 넣어놔. 2번. 전선이 너무 두꺼워. 3번. 스무 박스쯤 남았을 거야. 4번. 10미터 정도만 가지고 와.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번. 창고에 넣어놔. 2번. 전선이 너무 두꺼워. 3번. 스무 박스쯤 남았을 거야. 4번. 10미터 정도만 가지고 와. 39번 문제입니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40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41번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42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 투아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투아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43번부터 50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영 씨, 이제 곧 추석인데 언제 고향에 내려가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요? 추석에도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일은 안 하는데 고향에 가는 기차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추석 연휴에 만날까요? 좋아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하던 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시면 여기 신청서부터 먼저 써주세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시면 여기 신청서부터 먼저 써주세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살게요. 46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47번 문제입니다. 요즘 집안에 실내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에는 꽃을 키우는 방법들이 사진과 함께 있어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키울 수 있는 꽃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집안에 실내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에는 꽃을 키우는 방법들이 사진과 함께 있어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키울 수 있는 꽃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48번 문제입니다. 미연 씨,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네,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연 씨,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네,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49번부터 50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49번과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이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어린이 통장요? 요즘 입학 때라 많이들 만드시네요. 네, 우리 아이도 자기 통장을 갖고 싶어 해서 선물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자기 통장이 생기면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이 도장은 가져오셨죠? 도장이 필요해요?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그럼 내일 아이도 데리고 오세요. 은행에 와서 직접 통장을 만들면 더 좋아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이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어린이 통장요?
요즘 입학 때라 많이들 만드시네요. 네, 우리 아이도 자기 통장을 갖고 싶어 해서 선물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자기 통장이 생기면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이 도장은 가져오셨죠? 도장이 필요해요?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그럼 내일 아이도 데리고 오세요. 은행에 와서 직접 통장을 만들면 더 좋아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은 끝났습니다.